지난 시간에는 롱 코비드 증후군과 관련된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치매 치료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전부 알츠하이머 아니에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상 순수하게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진행된 치매는 약 14%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병을 진단한다는 게 사후 부검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죽고 나서 그 뇌를 이렇게 부검하고 조직을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병변이 뇌에 축적되어 있는 병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한 거예요. 한 60에서 70%의 치매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학회의 정설이었는데요. 최근 밝혀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알츠하이머병이 실질적으로 치매를까지 유발하기까지는 이 알츠하이머병만 가지고서 무조건 치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혈액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염증성 질환,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컴바인드 돼야지 이 알츠하이머가 인지 기능을 파괴시키고 치매를 유발하는 데까지 이것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루이바디 치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루이바디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파킨슨병 그러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파킨슨은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관찰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 루이바디는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해갖고 자세히 조직 검사해보니까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되는 그걸 유발하는 이 독성 물질이랑 루이바디라고 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알파시누클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뇌뿌리 중에 중간 단계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파시누클린이라고 하는 게 축적돼서 이 세포를 망가뜨려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행동 거지를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 못하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대뇌 피질 영역들에 이게 쌓여가지고 알츠하이머처럼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이는 게 이제 루이바디 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루이바디 치매를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영상학적 검사가 없습니다. 펫이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투여를 한 다음에 스캔을 해서 그 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어느 부위에 쌓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이바디 자체는 아직까지 그런 물질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국내 모 대학병원 이제 교수님과 함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걸 뇌파를 매핑하고 여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순수한 알츠하이머 패턴과 그 알츠하이머와 이 루이바디가 같이 공존해 있는 패턴 그리고 또 루이바디 치매 패턴을 구분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여기서부터는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망한 사람들의 사후 부검을 해보면 알츠하이머라고 알려진 치매의 사망자의 50% 정도에서는 실제로는 이 루이바디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치매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알츠하이머에 의해서만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루이바디라고 하는 것이 같이 병발이 되게 되면 이 인지장애를 급격하게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청이나 환시나 망상 같은 그런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공격성이라든지 행동의 문제들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소위 증상으로 치면은 착한 치매, 나쁜 치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국내 또 모 대학병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착한 치매와 나쁜 치매의 이 뇌파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 패턴이 어느 정도 딱 구분이 돼요. 특성이 있습니다. 착한 치매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치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치매는 어떤 경우에 오느냐? 순수한 알츠하이머에서 진행되는 치매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루이바디라고 하는 또 다른 것에서 인지기능이 촉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케어해드리는 거 말고는 특별히 이걸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순수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하고 알츠하이머의 루이바디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경우를 잘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루이바디에 관련된 매니지를 잘 해주게 되면은 진행을 상당히 완화시키거나 또는 나쁜 치매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런 좀 거친 행동들을 상당히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겉으로는 알츠하이머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루이바디가 같이 공존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류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5년 이상, 약 한 7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긴급 승인, FDA에 긴급 승인된 약이 나오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상 알츠하이머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아밀로이드 이 플라그라고 하는 병변을 제거하는 건 확실한 효과가 있었지만 인지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획기적으로 지연시키는 부분까지는 증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패한 약 아니에요? 정부에서 허가를 한 데는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었고 계속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와 그 사망률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인지기능 회복이 되거나 지연을 스탑시키는 환자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허가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면역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렇게 이제 만만치가 않고 생각보다는 인지기능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더뎠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긴급 승인 받았을 때 이 약이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됐습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커버하기를 거부했었던 이유는 제약회사가 출시했던 약값이 5만 불 이상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정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처방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인지기능 평가뿐만 아니라 아밀로이드 PET 스캔이라고 하는 고가의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뇌 안에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이 약을 처방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검사도 보험이 안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최소한 4,500만 원이 들고 그렇게 해갖고 진단되고 나면은 1년 약값만 해도 5만 불 이상 되니까 너무 비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시판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식약처의 허가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값의 부담이 너무 크고 보험을 해주자니 또 비용 지출이 너무나 또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상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은 치매 이꼬르 거의 알츠하이머 또 알츠하이머 이꼬르 치매 이런 식의 이 강력한 패러다임이 구축이 돼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이 뇌에서 발견된 이 물질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그런 이제 이런 떡진 거 이게 원인이다. 이것만 제거하면은 치매로 가는 거를 막거나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그렇게 그냥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패를 해도 이거를 뭐 바꾸거나 멈추기는 너무 어려웠었던 거죠. 왜? 안 그러면 그걸 만약에 부정하는 순간 모든 수십 년간의 학회의 어떤 정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연구, 수많은 특허와 논문, 그리고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사상 누각처럼 돼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겨우 하나가 드디어 딱 결승선을 통과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긴급 승인을. 그래서 정말 다들 논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가설을 놓고 그걸 전제로 뭔가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증명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바보 같은 짓인 것이죠. 뭔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우리 모두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디지털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전통적인 약물학적 관점에서 치매 치료를 개발했었던 것이 조금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치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두뇌 인지 기능을 좀 훈련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물리적 자극에서 직접 뇌신경계를 자극시켜 준다든지 실제로 우리 몸의 인지 예비능이라든가 어떤 그 회복 능력을 더 강화시켜 줌으로써 병의 질병을 억제하거나 회복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병 같이 이런 병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포 기능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고 있는 이 회로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학적 접근은 이것을 유발하는 어떤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그런 물질, 비정상적인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었던 것이고 신경조절 치료 또는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뇌의 세포들의 기능을 좀 더 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세포와 세포 간의 회로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도와줌으로써 이 정보 처리 능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접근들이 디지털 치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전기 자극이라든지 자기 자극 또는 이런 빛 자극, 초음파 자극 이런 다양한 비약물적, 물리적 자극들을 통해서 신경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치매에 관한 불편한 진실, 치매는 이꼬르 알츠하이머? 꼭 그것은 아니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또 루이바디 치매라고 한 조금 낯설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뇌 맷집에 대한 내용을 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